만약에 기독교인 가운데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신이 자살하려고 하는 것이 당신이 중생하지 않은 사람인 것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자살하려고 하는 것은 당신이 중생하지 않은 사람임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중생한 사람은 자살 못합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저는 중생한 사람도 자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많은 만약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자살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당신이 중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중생하지 않았으면 그리고 당신이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고 중생하지 않은 기독교인으로 자살을 하게 되면 당신은 당신의 목숨이 끊어지며 당신의 영혼이 당신의 몸을 떠나면서 그 즉시에 당신은 불모 속에 던져진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살해서는 안 됩니다. 자살이 중생하지 않은 사람인 것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살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